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입니다. 롤리윙클라가 최근 게스트 포징을 진행했습니다. 올림피아 맨즈 오픈 선수를 통틀어서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롤리윙클라는 거대한 사이즈를 자랑한 선수인데요. 게스트 포징 속 롤리윙클라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의 사이즈를 지닌 모습입니다. 하지만 롤리윙클라에 따르면 게스트 포징 7주 전부터 제대로 짐에서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롤리윙클라는 보통 올림피아 4, 5개월 전부터 쿠웨이트 카멜쿠르에서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즌을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의 나라인 쿠라사오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쿠라사오가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 발령이 된 지 꽤 지난 상태이고 롤리윙클라는 그로 인해서 훈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스트 포징 속 롤리윙클라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롤리윙클라의 모습 그대로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모습입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3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한 롤리윙클라는 기타 프로쇼를 뛰지 않고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하기 위해서 출국하려던 순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발견되면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롤리윙클라 역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처럼 출전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프로시합을 뛰기엔 시즌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롤리윙클라에게는 급박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 보디빌딩 팬들 사이에선 롤리윙클라에게 올림피아 측에서 스페셜 초대장을 줄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완전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보기엔 힘듭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 역시 최초의 유로파 프로를 출전해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딸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림피아 측에서 이러한 빅라미의 사정을 배려해 스페셜 초대장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7번이나 212 보디빌딩 챔피언을 지낸 플렉스 루이스에게도 이러한 루머가 있는데요. 최초 올림피아 측에서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한다는 플렉스 루이스를 위해서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도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루이스는 오랫동안 알아오던 부상으로 인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과연 올림피아 측에서 다시 한번 스페셜 초대장을 주어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국 직전에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했던 롤리윙클라에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스페셜 초대장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롤리윙클라와 플렉스 루이스 모두 올림피아 초대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선수 모두 타 선수들처럼 프로쇼를 거쳐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닝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